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오늘의 이야기는 내 눈을 지켜주세요. 재밌다. 승아, TV를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져, 응? 네, 엄마. TV는 가까이서 보는 게 재미있는데. 그러면 게임이나 해야지. 룰루랄라, 룰루랄라. 승아, 휴대폰도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져. 가까이서 보는 게 좋은데. 승아, 너 오늘 친구들이랑 숙제한다고 했지? 얼른 다녀와. 네, 엄마. 그래, 다녀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얘들아, 우리 오늘 저별 숙제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승아, 너 지금 뭐해? 뭐하긴, 이렇게 저별 숙제 하고 있지. 옛날에 인어공주가. 승아, 너 책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어떡해? 그러다가 너 눈 나빠진다. 혹시 승이 너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승아, 너 진짜 혹시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냥 가까이서 책을 보는 게 좋은 거라고. 다들 걱정하지 마. 자, 어제 숙제 내준 조별 과제 다들 잘해왔겠죠? 그럼 승희 학생이 발표해볼까요? 네, 제가 발표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지? 옛날에 인어공주가 살았는데 어떡하지? 잘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승희 학생, 숙제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집에서 다시 한번 연습해서 다음 시간엔 잘 읽어보도록 해요. 나 분명히 연습했는데 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지? 승아, 너 진짜 눈이 안 좋아지기라도 한 거 아니야? 그런가?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뭐. 자, 다들 내일은 읽기 연습 더 열심히 해오세요. 그럼 오늘 수업 끝!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올까? 저거 몇 번 버스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저기요, 아저씨! 이거 몇 번 버스예요? 이거 5번 버스야, 5번! 안 탈 거지? 그럼 간다! 슈! 이상하다. 왜 버스 번호가 안 보이지? 저거는 몇 번 버스지? 슈! 아저씨! 이거 몇 번 버스예요? 이거는 행운의 7번 버스지. 안 탈 건가? 그럼 먼저 갑니다. 슈! 이상하다. 왜 눈이 잘 안 보이지? 학교에서도 책에 글씨도 잘 안 보였는데. 큰일 났다. 나 눈이 나빠진 것 같다. 엄마! 엄마, 엄마! 저 큰일 났어요. 오늘 학교에서 책을 펼쳤는데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버스 번호까지 잘 안 보여요. 저 눈이 나빠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이고, 평상시에 휴대폰이랑 TV를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 더 나빠지지. 어떡하니? 엄마랑 함께 병원 한번 가보자. 따라와. 슝! 눈 튼튼 안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저희 아들 눈 시력이 나빠진 것 같은데 한번 검사 좀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검사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뭐죠? 그건 가요. 좋아요, 그럼 이건? 잘 안 보여요. 어떡하지? 학생의 시력은 왼쪽 0.3, 오른쪽 0.5가 나오는군요.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럼 어떡하나요? 저 이제 앞을 못 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시력이 나빠지지 않게 노력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알려드리죠. 첫째, 정해진 시간만 휴대폰을 하고 TV도 가까이서 보지 않아야 돼요. 내가 맨날 하고 있던 행동인데. 그리고 둘째,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고. 셋째, 녹황색 야채를 많이 먹으면 돼요. 그럼 눈이 좋아질 거예요. 그럼 선생님, 다시 눈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럼요. 오늘부터 노력해보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엄마, 전 오늘 눈의 소중함에 대해 알았어요. 앞으로는 시력이 나빠지지 않게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그럼 모모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